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주역인 거죠. 지금 이 의료사태 가장 중심적인 그 인물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이 모든 지금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기 단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책이 초기에 나온 것은 정치적 이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면 전환을 꾀하고 선거에서 우호적인 박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폭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그 방안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표가 되면 환상의 한 방이자 두 방이 될 거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는 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과 정치적 이득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2월에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 매년 2,000명 총 10,000명 여러분들 확대로 발표가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출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에 파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런 자기 정책을 세일즈 하는데 뭐 한간에 이야기되는 김윤이라든지 박민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겠죠. 이제 여기서 치명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실수를 하시는 것은 이 의료계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태계라는 부분을 본인이 간과를 하신 겁니다. 간과를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들이 다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뛰는 사람이란 그런 가정을 하고 의료계 외에 관료계 그리고 다른 예 그런 이해 집단들을 세 군데 네 군데 크로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장고거든요. 투자도 장고입니다. 경영도 장고거든요. 서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자기 경영을 할 때 경영을 잘하시는 경영자들은 많은 경우에 금은 본인이 여러분들 항상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경영은 장고다.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호암 이병철이나 아산지름 정주영 같은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남은 겁니다. 장고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초기에 대단히 성급했고 그리고 혹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한방이 되겠구나. 이걸 터뜨리게 되면은 총선에 점수를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된 그런 단편 정보를 모으게 되면은 퍼즐을 푸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심경을 이런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굉장히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박민수 차관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4주 정도면은 전공의들의 진압이 가능할 걸로 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경험의 폭이 좁은 겁니다.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굉장히 경험의 폭이 좁죠.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30년 정도 특수통 검사를 했지만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를 이런들 범죄자를 이런들 취조하는 업무가 전문적이었지 않습니까?
복잡한 여러분들 이해관계 얽히고 얽힌 생태계를 경험해 본 거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한 거죠. 3, 4주 안에 해결된 것이 5개월이 된 겁니다. 이게 1년이 되고 여러분 10년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나 문제를 안일하게 성급하게 단순하게 특정 그룹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현재 윤 대통령 상황은 어떻겠느냐. 현재 상황은 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퇴양난인 거죠. 전공의회 7대 요구안 가운데서 일단 필수 의료 패키지하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이런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부가 없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상당히 여러분들 구기게 되고 그렇게 밀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주특기가 뭔고 하니까 잘 뭉개는 겁니다. 안 본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면은 대충 그냥 와과가다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권 2년 동안 선거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냥 뭉갠 겁니다. 난 몰라 난 모른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뭉개면은 그럼 시간 가면은 지쳐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잊혀지리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상황도 대통령이 비슷할 겁니다.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상황이 심각한 정도는 아는 겁니다. 이게 3, 4주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5개월, 6개월 계속 지금 진행되니까 본인도 골치 아픈 문제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용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직언하는 그룹도 없을 겁니다. 전부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통령은 원위치 시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싼 가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위치를 복귀하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뭉개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뭉개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건데 선거 공정성 이슈와 다르게 의료 사태라는 것은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과대학생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대생들이 연결되어 있고 지방병원과 서울 대형병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연결되어 있고 병원의 이름들 병원의 매점들 비품 공급업체들 제약사들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이름의 교육 문제 전부가 다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의 이슈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는 여러분들 뭉개가지고 적을 소수였지만 의료 사태는 뭉개면 뭉갤수록 적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전쟁의 전선이 엄청나게 이런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업을 했으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세상이 얼마만큼 복잡한지를 정확하게 알 건데 저는 대통령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대형 병원이나 무슨 의과대학이나 전공이 굵직굵직한 것 정도만 여러분 주목하지 그 위에 여러분들 자질구락이 여러분들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스타일이 구기고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원위치 시키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들 책임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신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시작하셨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원위치시키거나 뭉개거나 하는 부분을 결정하신 최고의 여러분들 의사결정권자죠. 그분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위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밀려오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선거는 뭉개서 이런들 그냥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반발한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반발한 사람들은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료 사태는 반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발한 사람들의 이익에 직접 연결된 분야인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건은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는 재산권을 탈취당한 이상 정도의 충격을 준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적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일 겁니다. 환자가 죽어나가고 환자 대기 시간이 뭐죠? 뭐 6개월 이렇게 늘어지고 간호사 취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교실에 뭡니까? 예, 100명이 수업받던 교실에서 300명, 400명이 함께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저도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병원이 하나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런들 의료인력 공급체계부터 약제부터 이런 비품 그다음에 인력들이 전부가 다 이런들 다 적으로 다 돌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식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간당간당하게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과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희생 위에 돌아가는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뭉개므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 파급 효과가 통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네트워크망이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인력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거를 간과한 겁니다. 차라리 원위치가 여러분들 욕을 먹는 것보다도 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뭉개는 비용이 큰데 대통령은 두 가지를 비교하셔가지고 그냥 뭉개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냥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악수를 두셨고 지금도 악수를 두고 있는 것. 처음에 이런 악수를 뒀더라도 현명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해서 벗어날 예, 몸을 빼야 되는데 처음에도 악수를 둔 것이 계속 지금 악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실장분들이 전공의를 대하는 것도 계속 저 눈에는 그냥 악수인 거예요. 악수. 불신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종착지는 그냥 넘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결말이 나겠느냐. 이거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 수면 위로 전선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겁니다. 적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아우성은 어떻게 통제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환자가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을 빼앗긴 겁니다. 병원이 여러분들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환자 입장과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최종적인 해결책은 진퇴 문제까지 연결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기 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기를 진화를 하셔야 되고 선거 문제와 달리 전선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참전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의료사태 대통령 입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현재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아주 급격한 그런 신경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뭉개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또 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문그룹을 잘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또 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단을 착오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영자들이 흔히 범하는 매몰비용, 썬큰 코스트, 초기에 손해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그것이 좋지 않은 선택을 그냥 매몰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